10점. 신중주 공신, 주 방신, 중주 야신, 주
금요일이기 때문에 대방강 물환경 강설 책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성야마천궁품, 야마천궁개참품, 그 다음에 시평품 1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품이 19권 한 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. 이 19권 출판 저만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. 서문을 펼쳐 주십시오.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와 수미산 정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 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시었습니다. 그때 야마 천궁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서 그 궁전 안에 보화내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백만 층으로 장엄하고 백만의 황금 그물이 서로 얽혔고 백만의 꽃 휘장, 백만의 꽃다발 휘장, 백만의 향 휘장, 백만의 보배 휘장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. 명칭열의 소문 시방에 떨치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
저 부처님이 일찍이 이 망이 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. 고왕열에는 세간의 등불이시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천궁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. 부처님이 큰 광명 놓아 지방을 두루 비추시니 천상과 인간의 높은 어른 배웁기 감히 피어 걸림없도다. 부처님이 영하 천궁에 앉아서 지방 세계 두루 하시니 이런 일은 매우 기특하여 세상에서 희유하도다. 영하 천왕이 열 분의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니 이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일체 처에서도 모두 그러하도다. 찬탄합시다. 찬탄합시다. 이 세상에 사람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중생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내 부처님이 오시고 당신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서로서로 부처님을 눈높여 찬탄합시다. 아, 소문 참 좋다. 오늘 아주 찬탄합시다. 찬탄합시다. 이 세상에 사람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중생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내 부처님이 오시고 당신 부처님이 오심을 찬탄합시다. 서로서로 부처님임을 깨달아 목청껏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. 불법이 다다, 이 한 구절. 예. 이 한 대목에 참. 예. 이곳에 야마 천궁에 부처님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야마 천궁에서 천왕이 열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속뜻은 요 한 마지막 그 서문 중에 있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.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떠나서 달리 뭐 야마천궁, 도솔천궁 무슨 뭐 천상 무슨 천상에서 화엄경 법회가 이루어진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화엄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.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자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오늘 9월도 접어들었고 책이 아주 도톰해서 그 불자님들 돌아가셔서 공부할 거리가 상당히 이제 두꺼워졌습니다. 이 꼭 그 책꽂이에 꽂아놓지만 말고 꼭 읽으시고 자자손손 전에도 하나도 참 부족함이 없는 보물 중에 제일 가는 보물입니다. 어디 피난 나서 뭐 그 도망갈 일이 있으면은 금은보화 다 버리더라도 이 환경만은 이고 지고 가야 할 그런 정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법공양 중에 불교 이해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불교 이해의 디딤돌 이 책은요 김대원심이라고 한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고 마음에 딱 들고 감동받은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사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. 보면은 요 글은 그 어느 경전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 글은 어느 경전에서 발췌한 것이고 내용별로 쭉 발췌해가지고 밑에다 또 주석을 또 잘 달아가지고 책이 아주 알차게 됐습니다. 이게 여기 저 사진도 있습니다만 김대원심 보살님이라고
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라고 봐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평범한 보살님이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. 좀 질투심도 좀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에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기서 사경 수행 도량이라고 자꾸 사경을 권장하는데 여기는 모두 아주 고급 사경 하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한문으로 그냥 바로 한결 그렇게 쓰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또 한글로 된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사경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본보기로 잘 가슴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. 또 그 내가 여기 작은 임재력이라고 해서 그걸 뭐 10만 권도 넘게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출판을 해서 법공양을 올렸어요. 10만 권이 아마 넘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것도요. 제 그 임재록 강설 전체 책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것만 이렇게 발치를 한 보살님이 있어. 밀양에 계시는 보현영 보살님이라고 밀양에서 농사 짓고 하는 보살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노트에다 써왔어요. 그 노트 내는데 지금도 있어. 그걸 가지고 출판을 하는 것이 작은 임재록이라. 그 책이 10만 권도 넘게 지금 보급이 됐어요. 그 사경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그 보살님은 그렇게 열심히 절에 쫓아다니고 절도 운영하고 절사님도 다 살고 천하에 좋은 기도라는 기도 자기가 다 도맡아 놓고 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만 임재록을 읽고는 마음이 다 쉬어서 이제 일 끝났다. 그래갖고 저기 밀양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. 아무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져. 헐떡거리는 마음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. 그래가지고 주변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농사 지어서 이웃에 나누고 가끔 1년에 두세 번씩 내인데 한 번씩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오고 그래요. 아주 내가 내 주변에서 그렇게 공부를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참 평화를 찾은 그런 그 분들이 있습니다. 또 이 책하고 같이 온 것 중에 이게 이제 법화경 그 모바일 어플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법화경을 한글로 독송하고 아나운서가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무량수경하고 그 무량이경하고 그 다음에 불설 관보현보살 행법경하고 이렇게 전부 이걸 이제 요즘은 엄청 좋은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녹음해서 이거 어플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걸 다운받아서 항상 틀어놓고 잠자리에서나 어디서 쉴 때나 이걸 틀어놓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.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인데 요거 한번 좀 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둬라. 그래 해가지고 꼭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수시로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요. 같이 이 책을 내신 또 이 책을 낸 보살님은 따님이 지금 비구니 스님이라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요.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가지고 500권을 여기다 보내와서 법공양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됐습니다. 내가 법공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법공양할 분들이 이제 있으면 내인데도 책을 또 보낸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법공양을 하게 돼요. 너무나도 그 참 좋은 일입니다. 요건 이제 무슨 책이죠?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새 학기 말하자면 새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급을 했습니다. 예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렇게 나눠드립니다. 그런데 이 책 보면요, 이 세상에서 내가 교과서 이렇게 아름다운 활자로 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교과서는 나는 세상에 보질 못해서 내가 어릴 때 만약에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아마 지금부터 100배나 더 잘했을 것 같아. 이 교과서를 편집하고 일체 교정도 여러 번 하고 출판사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만든 그 우리 불자님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. 예.
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마운 일입니다. 여기 인재들요, 무서운 인재들이 꽉 찼어요.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. 또 내가 알지만은 그 뭐 자꾸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아주 숨은 인재들이 아주 꽉 찼어요. 본래 부처의 재능을 사람들이 다 가졌어.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처님의 재능을 가졌어. 부처님의 재능을 가졌다고. 그런데 뭐 그걸 이제 스스로 갈고 닦고 발휘하지를 안해서 그렇지. 예,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 이 교과서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애착이 가고 그래요.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공부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책을 얼마 안 남은 게 되나서 진도를 조금 빨리 해서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110쪽에 밑에 9번 적집향수회라 그랬어요. 적집향수회. 예,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. 화장당음 세계가 워낙 광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설할 수가 없고 억만분의 1만 축소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황합니다. 이렇게 예. 화장당음 세계품이 말하자면 다음에도 또 그 한 권이 또 남았어요.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 이 연화인다라망 향수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적집보향장, 적집보향장이다. 세계의 종원 이름이 일체 위덕장엄이다.